아직 아니야? 응. 야, 이것도 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혈 왕자 채널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너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사실 러츠랑 나랑 아주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하니까 커플티도 입었어요. 커플티. 제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페루랑 한국 혼혈인데요. 로즈도 알고 계셨죠? 그럼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로즈는 나에 대해 얼마나 잘 알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페루에 대한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됐어? 아니. 근데 혼혈 왕자가 아직 얘기를 안 해줬어요.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선물이냐? 저 선물 좋아요. 선물 많이 받아야 돼. 대신에 제가 아주 잔인한 벌칙 준비해 왔습니다. 아니, 이거면 난 문제를 하나도 못 맞힐 게 뻔한데. 러즈가 때릴 때마다 여기 입병망치로 혼날 거예요. 알겠죠? 아, 내가 맞추면 너가 맞는다. 아. 오케이.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와, 난 다 틀릴 거야 아마. 자, 첫 번째, 페루랑 맞닿아 있는 국가의 이름은? 저 남미밖에 몰라요. 페루. 페루 옆에 쿠바? 쿠바? 쿠바 아니야? 쿠바 완전 멀리. 몰라. 브라질. 아, 브라질이랑 페루랑 가깝구나. 바로 옆에 있거든. 나머지 네 개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Got it. 오케이. 두 개는 알겠어. 칠레, 브라질, 에콰도르? 에콰도르. 콜롬비아? 콜롬비아? 볼리비아. 볼리비아? 나 볼리비아 몰라. 오케이. 볼리비아 친구들한테 사과를.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 진짜 쉽다. 페루의 수도는? 리얼 미움인 건 알아. 라마? 라미? 아니야. 리마? 리마. 리마, 맞아. 차라리 모를 수도 있지. 오케이, 한국에 오케이. 사는 사람인데. 그쵸? 세 번째, 페루는 고대 문명의 발원지로도 유명한데 페루에서 시작된 고대 문명의 이름은? 나 몰라. 자, 힌트. 이걸 이름으로 한 콜라도 있어요. 코카콜라 맛있다. 다른 콜라.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제로코? 다이어트 문명? 아, 무슨 고대 문명? 고대? 고대 문명? 잉카 문명. 아~ 잉카 콜라도 있거든. 아, 진짜 맛있어. 네 번째, 한국에서는 돈을 쓸 때 원으로 세요, 그쵸? 네. 페루에서는 돈을 뭐라고 쓸까요? 달러. 힌트, 내가 좋아하는 거랑 발음이 비슷해. 술. 어. 술이야? 아니 아니, 솔 솔. 아, 솔. 왜 솔인지 알아? 전혀 1도 모릅니다. 잉카들이 태양을 숭배한 거야 옛날에. 태양은 스페인어로? 솔. 솔. 역시 돈이 최고다. 너무 무식하잖아. 다섯 번째. 자, 이번에 화면 보면서 해야 돼. 이 국기들 중에 페루 국기는 뭐야? 가운데요. B? 응. 어, 맞아. 아니 맞췄잖아. 아니 근데 내가 왜 다시 찍어야 돼? 아니. 여섯 번째, 이제 음식과 관련된 문제야. 이 작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작물 중에 하나야. 근데 원산지가 바로 페루야. 나 무식한 거 너무 티나. 힌트, 밥에도 넣어 먹고, 고기에도 넣어 먹고, 피자에도 넣어 먹고,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힌트 더 줘. 힌트 더 줘. 줬는데.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햄버거. 감자추? 햄버거랑 뭐 먹어? 마요네즈. 감자튀김. 어. 감자야? 어, 감자. 야, 이거는 감자 원산지 한국에도 많아. 아니 근데 페루에서 가져온 거야.
아, 감자의 감자가 스타트가 원래 페루라고? Really? 응. I didn't know that. 갑자기 영어는 페루에 감자 5,000개 듣고 있어. 종류가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페루 고마워. 그래서 한국에서 페루 음식 만들기 너무 어려워. 일곱 번째. 이번 건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김치. 김치죠? 그렇다면 페루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페루 음식 이름 하나만. 감자. 감자로 만드는 음식. 세비체. 그게 뭔데? 해산물을 회처럼 얇게 잘라 라임에 재운 후 차갑게 먹는 음식이야. 여덟 번째. 머리 안 아프세요? 아프다기보다 넌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 맞아.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쓰죠? 한국말을 쓰죠? 페루에서는 공식적으로 뭘 쓸까? 스페인어. 맞아. 예. 그다음 몰라요. 영어? 아니, 영어? 페루에서 사용하는 말은 스페인어, 케추아, 아이마라 세 가지야. 캐추어? 아이마라. 아이마라. 원래 지금 페루 원주민 언어가 엄청 많아. 얼마나? 한 47개 정도. 근데 최근 40년 동안 거의 한 35개 정도 없어졌대. 그럼 거의 없어진 거 아니야? 지금은 47개야. 거기에서 35개가 없어졌다며. 그러니까 원래 더 많았어. 아, 47개 언어를 쓰는데 거기에 35개만 나왔다. 맞아. 어? 응? 아홉 번째. 세계 7대 불가사의 알아? 알죠? 당근. 잉카 고대 문명의 요새 도시가 뭐게? 솔직히 마추픽추. 맞아. 부드. 너한 번도 안 맞았어. 그래, 근데 그 우리 까먹은 거잖아. 이건 너가 자처한 거잖아. 몇개 틀렸지? 한 개도 안 틀렸어. 아닌 것 같은데? 한 개도 안 틀렸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질문은 페이스북에서 조아오 리라는 친구가 올렸거든. 바로 이 사람. 수시디아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가수 아니야? 노래 부르고 있잖아. 맞아. 가수 맞아? 가수인데 또는 연예인? 연예인, 댄서,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야. 많이 유명한가 보네? 맞아. 이러고 따라하라고? 이상한데? 드디어 근데 나는 질문 하나 하고 싶어. 해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페루 처음 인상, 페루 사람 어땠어? 우리 기한이는 잘생겼지. 그런 거 말고 아니, 페루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기한이. 아니, 그냥 혼혈왕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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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엔딩 크레딧 봤어? 안 봤어. 자, 내가 남미 스타일로 하거든. 그냥 따라해.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영상 좋아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페루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해주세요.